안녕하십니까. 천신기공 심령테마사 칠성도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2017년부터 약 6년 동안 지금까지 화경이 보인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화경이 보인다고 해서 다 신인을 받아서 무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무당이 되고 싶어도 되지 못하고, 무당이 안 되고 싶어도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 조상에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당의 길로 가고 싶다면 갈수 있습니다. 본인은 무당 사주를 갖고 태어난 것은 맞습니다. 원래는 어머님이 무당이 되어야 할 그런 사주 팔자를 타고 태어났는데, 어머님이 무당의 길로 가지를 않고 그냥 무시해 버리니까 후손에게, 자손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윗대로부터 천신께 빌고 빌었던 조상님이 많이 계십니다. 본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나이를 따지면은 약 10년 전에 이미 신은 와 있었습니다. 사람은 무당의 길로 가야 될것 같으면은 일생에 세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세 번의 기회가 몇살때첫 신이 왔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살에도 신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 10살에 신이 올 수가 있고요. 20살, 30살, 40살, 나이에 관계없이 첫 신이 언제 왔는가에 따라서 12년 주기로 세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본인이 35살 정도 되셨는데, 본인이 10년 전에 왔다면은 25살 정도 돼야 첫 신이 오고 두 번째 신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거로 따지면은 지금 본인 같은 경우는 앞으로 2, 3년 후에는 신을 받아야 돼요. 신 이름을 받아야만 본인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본인은 무당사주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거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내 조상이 도를 닦고 오신 분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그거에 따라서 무당이 되고 싶어도 못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이 똑똑하고 영리하고 하다를 보면 예를 알수 있는 그런 그 판단력이 필요하고 예지력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신에서 다 가르쳐주지는 않습니다. 신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1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0%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기도 정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닦아가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을 닦아가면서 신을 받아서 함께 공존하면서 사는 게 무당의 인생입니다. 무당이 됐다고 해서 다90% 신에서 도와주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 없이 신에서는 나를 그렇게 순탄하게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이 무당의 길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 무당이 되어야 한다는 그 자손이 어떤 사명감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조상의 업을 닦아달라는 하나의 뜻에서 자손에게 무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조상의 업이라는 것은 예전에 먹을 것이 없을 때 짐승을 죽이거나 잡아서 먹거나 사람을 해치거나 괴롭히거나 나쁜 짓을 했을 때그 조상의 업이 많습니다. 그런 업을 후손이 그 업을 풀어줘야만이 조상이 천상에 올라갈 수가 있고, 천상에 올라가더라도 극락세계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천상에 영혼 귀신이 올라간다고 해서 극락세계에 바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천상에 올라간 내 조상이
또 전상에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해서 다음 세계에 극락 세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상의 업이 많은 한이 많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닦아주어야만이 조상이 극락세에 올라갈 수 있는데 후손이 그걸 못 닦아주니까 무당을 만들어서 자신의 업을 닦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신의를 받았다고 무당이 되었다고 내가 무당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무당이 되기 위해서는 내 조상의 업을 다 닦아줘야 됩니다. 그 업을 어떻게 닦느냐? 내가 기도로서 업을 닦아주는 겁니다. 조상에서는 죽어서 말을 못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후손의 몸에 들어와서 천신께 빌고 빌고 빌어서 조상의 업을 닦아달라고 울며 불며 산천 강 바다 다니면서 기도 정성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무당이 되었다고 해서 내가 무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무조건 신이 받았다고 해서 다 무당이 아닙니다. 내 조상인지 남의 조상인지 내 조상이라도 친가 외가 불리해서 어느 줄로 어느 명패를 받고 오시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내 조상에서도 신령으로 오신 분은 신이고 조상으로 오신 분은 조상입니다. 조상신과 조상님과 틀립니다. 어떤 무당이라도 신대림 받을 때내 조상인지 조상신인지 그걸 구분해야 되고 멧돼지에서 어느 명패를 받고 내려오셨는지 그것도 확인해야 됩니다. 짐승도 요괴가 있습니다. 짐승 요괴도 사람이 흉내를 냅니다. 내 조상이다, 부처다, 예수다, 동자다, 선녀다. 이런 식으로 흉내를 냅니다. 요괴들도 내 조상으로 탈바꿈해서 들어올 때, 내가 무당이 되었을 때 그것을 받아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 하면은 심령으로 말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무당이 되었다고 해서 요괴인지 내 조상인지 판단을 못합니다. 그 섣불리 잘못 짐승 요괴를 받아치게 되면은 평생 가도 막힘이 많습니다. 기도가 되지를 않고 내 조상님 분들이 공부하고 명품 받고 오신 분이 있어도 내 몸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 정성이 안 맥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중간에 다 포기하고 그냥 제정신을 못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을 받아도 제대로 받아줘야만이 본인이 살 수가 있고 또내 조상님 분과 조상신 분과 구분해서 관리 잡아줘야 내가 편안하게 신령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고 또내 몸을 보호해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인 같은 경우는 어머님 주력으로 할머니 주력이 강합니다. 그 어머님 윗대로부터 약 15대조에서 17대 정도 되는 그 할머님 계십니다. 어머니 집안 쪽입니다. 그 할머님이 주정으로 들어오십니다. 그 본인은 여신이라는 거죠. 남자는 남신이고 여자는 여신인데 그 중에서도 친가는 아버지 쪽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쪽은 외가 쪽이고요. 본인의 어머니 집안 쪽입니다. 그 어머님 집안 쪽으로 15대죠. 할머님이 주장으로 들어오십니다. 잠시만 제가 심령으로 검사해 보겠습니다.
지금 본인 같은 경우는 여기 뒷골 쪽으로 뒷골 부분에서 여기 목 쪽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결려 있습니다. 여기 목 이렇게 머리와 어깨와 꺾으시는 부분 이 부분에도 상당히 많이 압박감을 갖고 있고 무게감을 갖고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이 무엇인가 눌리는 그런 현상을 자주 느낍니다. 우측 가슴, 왼쪽 가슴도 동일합니다. 왼쪽에서 눌리다가 우측에서 눌리다가 좌우 반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목옆 부분에 왼쪽 요목 부분 요 부분이시네. 요 부분이 좀 아프거나 통증이 있거나 좀 목에 결림이 있고 목에 무게감 좀 무기력 목에서 약간 무엇인가 꿈틀꿈틀대는 그런 느낌을 본인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까는 요 부분인데 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는 할머님이 계십니다. 그 외가 쪽으로 공부하고 오신 분입니다.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귀도 가끔씩 멍할 때가 있습니다. 눈도 우측 눈보다 왼쪽 눈이 좀 불편하시네요. 코도 좀 막혀 있습니다. 코에 비염이 있거나 코 막힘이 있거나. 가끔씩 눈과 코와 요 부분 쪽에 가려운 느낌도 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입을 크게 벌리면 양쪽에 광대뼈 쪽에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귀 밑에 쪽에도 가끔씩 어깨를 움직이면 무엇인가 같이 동일하게 작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본인 같은 경우는 집안에 조상의 업이 많습니다. 업이란 것은 뭐냐면은 앞서 얘기했지만은 예전에 먹을 것이 없을 때 가축을 이렇게 죽이거나 먹게 되면은 그 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한 때문에 축생기도 상당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축생기가 없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뱀이나 구렁이, 고양이, 개, 지네, 여우, 이무기, 고라니, 살쾡이, 여우, 호랑이 등 그런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런 짐승들도 예전에 조상님들께서 그런 어떤 땅꾼이었다든가 사냥꾼이었다든가 또 어떤 재미 삼아서 짐승을 잡아서 다녀갖고 짐승을 죽이거나 했을 때그 짐승의 업 때문에 후손들 몸에 짐승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도 본인의 몸에도 길다란 것이 있습니다.
예, 가끔씩 눈물도 이유 없이 흘리는 경우가 있네요. 예, 본인은 예, 무당의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예, 지금 화경이 보이고 신을 받아야 되는 기간은 아직도 한 2, 3년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기민년 2023년도니까 2027년도까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돈은 없습니다. 신을 받으려면 삼선도 돌아야 되고 본인의 업을 많이 풀어야 됩니다. 나의 업과 부모의 업과 조상의 업을 다 풀어야 됩니다. 그런 기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앞서도 얘기했지만 무당에게 따르기 위해서 다 무당이 아닙니다. 그 조상의 업과 나의 업과 부모의 업을 푸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최소 3, 4년 갑니다. 무당이 되었다고 해도요. 그 업을 푸는 동안에는 무당이 아니에요. 그 업을 다 풀어주야만이 그때서 이제 천신의 합의 받고 오시는 내 조상신이 나를 도와주는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내 조상에서 나를 도와줍니다. 신을 받으면은. 하지만 그 업을 그 대신에 두배 이상, 세배 이상 풀어줘야 돼요. 처음에 잘 도와주고 잘 불려주다가 2, 3년 후에는 완전 막힘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꾸준하게 한 5년, 6년 동안 잘 불려주다가 나중에 딱 막혀버립니다. 그때 가면은 그거 나중에 풀려면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처음에 잘 나간다고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무당들도 처음에 신을 받으면은 연금하다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의 업과 부모의 업과 나의 업을 닦지를 못했는데 조상에서 신에서 연금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 무당도 또 그렇다고 해서 오래된 무당이라고 해서 또 연금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무당 생활 30년이 되어도 연금한 무당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마음입니다. 착한 마음, 악한 마음이 없어야 돼요. 어느 누굴 손님이 오면은 그 손님에 대해서 친절하고 예의를 갖추고 또한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구실이라든가 아니면 작은 소일을 할때 없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 베풀어 주는 게 그게 나의 업을 닦고 부모의 업을 닦고 조상의 업을 닦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들 찾아왔는데 자기 배불리기 위해서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달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또 나의 또 업이 또 쌓이는 겁니다. 부득이하게 돈이 없는 사람은 최소한의 내가 손해 보지 않을 만큼 금액을 받고 그분을 도와줘야 내가 업을 푸는 겁니다. 묶였던 업을 푸는 겁니다. 천신의 벌도 있고 산신의 벌도 있고 용신의 벌도 있고 칠성의 벌도 있고 선왕의 조상의 자손의 부모의 다 벌도 있습니다.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죄입니다. 또 부모가 나를 낳아준 것도 죄예요.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 죄와 죄를 갖다가 풀어가면서 사는 게또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업을 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본인은 아무런 그런 그 죄책감도 없이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이나 나나 또 되는 게 없어요. 자꾸 돈만 나가고 몸만 아프고 또돈좀 모일 만하면은 그냥 이유 없이 돈이 흘러나가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진작에 어머님이나 본인께서 내 조상님을 잘 찾아주고 잘 위해줬다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진 않을 거예요. 지금 본인 같은 경우는 밤에 잠도 못 자고 하는 것도 내 조상에서 잠을 안 재웁니다. 그게 무당들도요. 3일 동안, 4일 동안 잠안 자요. 잠을 안 자도 잠을 잔 듯하게 몸이 편안합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내 조상에서 나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 지금 이제 미래가 보이고 하는 것도 이게 본인의 의사가 아닙니다. 미래가 보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도 꼭그 사람을 봐야만 읽는 건 아니에요. 글씨만 보고도 마음과 마음으로서 그 사람의 심령을 보는 거예요. 본인의 성격과 마음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금 본인 같은 경우는 89년생인데 지금 앞서 얘기했지만은 무당 사주를 갖고 태어난 것은 분명히 맞아요. 하지만 본인이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활달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활달하고 용기 있게 자신감 있게 강하게 밀고 나가는 그런 추진력이 있어야지. 그래야 내가 무당이 되어도 강력하게 내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무당이 되고 나면은 각종 손님들 많이 옵니다. 그 손님들을 다 내가 대우해 줘야 돼요. 그냥 내가 무당이 되었다고 내 집에 오는 손님한테 반말을 하고 욕하고 그거는 아니에요. 요즘 무당들 손님 오면은 야, 너왜 왔어? 미친년 또라이 하면서 막 욕을 합니다. 그건 맞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령님을 모시는 제자는 내가 욕을 하고 싶어도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예의고 또한 내 집에 찾아온 손님도 오죽했으면 찾아왔겠습니까? 많고 많은 무당집이 많은데 그랬을 때내 집에 찾아온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 찾아온 손님에게 욕을 하고 반말을 하고 그거는 진정한 신이 아니라 인간의 말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지만은 내가 추진력 있고 어떤 손님을 오면은 그 손님을 대할 줄 아는 부드러움과 포용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 본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드럽고 포용력이 없다는 겁니다. 추진력이 약하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포용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대인관계를 넓혀나가십시오. 지금 대인관계가 좁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썩 좋은 반응은 없어요. 내가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회피하지 마시고 내가 추진력 있게 다가가세요. 밀고 가세요. 그래야 내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산에 가서 기도를 하든 바다에서 기도를 하든 간에 기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주변에 있는 귀신들이 많아요. 산에도 많고 강에도 많고 바다에도 많습니다. 귀신들. 그러니까 기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옆에서 무엇인가 싹 지나가는 느낌, 바람이 휙 부는 느낌, 또는 무슨 소리가 나는 느낌, 몸이 오싹하다는 느낌, 그런 온갖 경험을 다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귀신들로부터 내가 기도를 딱 하고 있을 때내 몸을 움직이면 안 됩니다. 누가 뭐가 지나가든 뭐가 내 몸을 건드려서 나에게 표시를 주든 무슨 냄새가 내 코앞을 지나간다고 해서 내 몸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냥 앉아서 그 순간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것이 귀신들의 시험입니다. 신의 시험입니다. 그 시험에서 내가 이겨내지 못하면은 본인은 무당은 무당길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무당을 생활을 해야만이 본인도 살고 부모님도 건강해지고 내 조상신에서도 자꾸만 이렇게 전신이 합의받고 새롭게 바뀌어서 오기 때문에 내가 더 영금해지는 겁니다. 영이 맑아지는 거예요. 무조건 처음에 신을 받았다고 해서 영이 맑은 건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가도 영이 맑아요. 왜? 내 자신이 그만큼 닦고 귀도 정진하고 욕심 없고 마음이 착하고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가니까 신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퇴마사 칠성도사도 무당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천신제자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저는 태양을 하루에 3번씩 5년 동안을 수련했습니다. 태양을 보고 난 후에 그 다음 해 1년 안에
치아가 한꺼번에 다 녹아내렸습니다. 그래도 자신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제가 지금 치아가 없습니다. 다 녹아내렸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앞에서 한 분이라도 도와주고 싶었어. 과감하게 제 얼굴을 노출시키고 이렇게 돈한푼안 받고 상담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굶어 죽어도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그런 미덕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있어야 천신께서 도와주는 겁니다. 저는 천신 제자이기 때문에 모든 신을 다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전화 음성만 듣고도 귀신을 찾아내고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마시고 자신감을 갖도록 하십시오. 근데 물론 그렇습니다. 신을 받으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삼선 돌고 신내를 받으려면 최소한의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돈 받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돈 많기도 받기도 하죠. 하지만은 무조건 돈도 없는데 돈을 빌려서 신내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지금 본인 같은 경우는 돈이 없기 때문에 삼선도 돌지 못하고 신고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본인이 할수 있는 방법은 집안에다가 조그만하게 하나의 몫을 정해놓으십시오. 어떤 식으로 몫을 정하느냐면은 집 안에다가 작은 상을 하나 준비해 놓으십시오. 거기에 큰 방이든 작은 방이든 상관없습니다. 조용한데 아늑한데 그냥 부모님하고 같이 산다면은 같이 이렇게 의논해서 상을 하나 준비해서 어떤 빈 공간 또는 이왕이면 큰 방에 두면 좋긴 한데 또 생활하기 나쁜 생활하는데 불편하니까 작은 방이라도 하나 몫을 처리하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만물상에 가시면은 이제 옥수 그릇이 있습니다. 옥수 그릇 두개 하고요. 촛대가 있어요. 촛대 너무 좋은 거 사지 마시고요. 우선 이제 임실로 쓸 겁니다. 촛대를 두 개를 구입을 하십시오. 양쪽에 하나씩. 그리고 향로, 향을 피워야 되니까 향로 하나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초가 있어야 되겠죠? 초를 꽂으시고. 그 향도 준비를 했으니까 향도 하나 꽂아 놓으시고요. 옥수수물 갈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유가 있으시면은 이제 가벼운 꽹과리 또는 징을 하나 준비를 하십시오. 징 또는 꽹과리. 꽹과리 준비하시고요. 둘 중에 한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방울, 부채, 방울 부채가 있어야 됩니다. 방울 부채 이렇게 준비를 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 옥수 그릇에 옥수물 갈아주시고 아침 저녁을 갈아주십시오. 그리고 향을 피우고 방칭하고 이건 꽹과리하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주문하시는데 이제 방울 부채 이렇게 흔들지 마시고 그냥 여기에다가 상 밑에 상 위에 또는 여기 이제 편한 곳에다가 일단 두도록 하십시오.
드시고 아침 저녁으로 촛불을 켜시고 옥수그릇에 옥수물 간 다음에 향을 꽂으십시오. 그리고 절을 세번 하시고 세번 하시고 무조건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하십시오. 일주일 동안 무조건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몰랐습니다. 이 부족한 자손 살려주세요. 그것만 하십시오. 하루에 세 번씩 아침, 점심, 저녁. 점심 때 못하시면은 저녁에 이제 집에서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은 저녁 6시 이후에 하십시오. 옥수물 갈고 촛불 켜놓고 향 꽂아서 올려놓고 무조건 이제 큰절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 말만 하세요. 아침 저녁 그렇게 일주일 동안 하시고 그러면 어떤 반응이 올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일단 이제 이것은 왜냐면 지금 본인이 이제 무당의 길로 아직 가야 되는 입장인데 아직도 2, 3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돈을 벌기 위해서 본인이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조상에서 지금까지 내 몸이 와 있어도 못 찾아주니까 조상에서 자꾸만 몸을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용서를 빌고 내가 이제 살려달라고 하는 뜻은 내 조상을 알았다는 뜻에서 서로가 교감을 하는 거예요. 조상과 나와 교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조상에서 발동을 시키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가만히 계신다는 거예요. 몸 안에서 발동을 하게 되면은 몸이 막 움직이고 몸이 붕붕 떠고 몸이 아프고 몸에서 열도 나고 차갑고 가렵고 온갖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 몸 안에 계시는 내 조상님분이나 다른 집안 조상이나 축성이나 우선 마음을 안정시켜놔야 내가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기도를 해도 무슨 일을 해도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임시방편입니다. 이렇게 어느 방에 한 곳에다가 깨끗하게 이렇게 밥상이나 이제 책상이나 그 준비해서 이렇게 준비해 놓고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선 하시고 돈이 좀 모이면은 이제 삼삼부터 도십시오. 본인이 태어난 고향, 부모님이 태어난 고향, 그리고 이제 그 명산에 이제 가셔서 그 본인이 이제 산신께 또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산신의 집안에 산신의 벌도 많습니다. 그 산신의 벌전도 있고 용궁의 벌전도 있습니다. 그 산벌전, 그 수신벌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산벌전과 수신벌전을 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하루아침에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 지금 그동안에 몰랐어 못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본인이 무당의 길로 가야 되는 그런 이제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하시면은 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우선은 이제 본인이 자꾸 여기저기 다니지 마시고 내가 무등의 길로 가야 되겠다는 그 하나의 신념만 가지고
내 혼자, 나 혼자 기도 정신을 하고 내가 판단을 하고 내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다른 무당이나 다른 어떤 누구가 내 길을 좌지우지 하지 못합니다.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내 몸에 이미 많은 조성신 분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과 말문을 통신을 하십시오. 제 몸에 어떤 분이 와 계십니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직감 예감으로서 생각이 돌아요. 그 생각과 예감이 내 조성신과 소통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 스스로 말문이 열려요. 말문이 열리다 보면 내가 혼자서 신의를 받지 않아도 무불통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무불통신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내가 깨닫고 열리고 기도하고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무당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의를 받지 않고. 다만 내 몸에 와 계시는 조성신이 올바른 조성신인지 아닌지 그것은 본인은 해결 못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영검한 신의 제자가 본인의 몸에 계시는 조성신과 조성신이 아닌 그런 신과 구분을 해서 가리를 잡아줘야 돼요. 가리를 잡아줘야만이 본인이 올바른 무당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무불통신해서 그렇지 않으면 막힘이 많습니다. 실제 대한민국에도 무불통신해서 무당이 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시고 앞서 얘기했듯이 상을 하나 차려놓고 내가 몫을 정해놓고 거기서 빌고 비십시오. 제가 돈을 모을 수 있는 기간까지 도와달라고 하면은 그 조상 신에서도 돈을 벌수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 내 조상 신에서 절대로 후손 자손에게 해방하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다만 고통만 줄 뿐입니다. 자,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심령 테마사 칠성도사를 찾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